일병이 3XX5 대령실에 있다. 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입원. 지드래곤의 군생활은 어떨까? 일병 권지용은 지금까지 4차례 이상 병원을 찾았다. 자대 배치 이후 대략 20일가량을 병원에서 보냈다. 9박 10일짜리 병가만 입원냈다. 그렇다면 지드래곤의 병원 생활은 어떨까? 일병 권지용은 현재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 19일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양주병원을 찾았다. 9박 10일 병가 휴가. 오는 28일 퇴원 예정이다. 덧붙여 그의 병원 생활은 특별하다. 특실을 쓰고 있다. 나 홀로 쓰는 그 방은 대령실. 소령도 중령도 사용할 수 없는 양주병원 3XX동 3XX5 대령실이다. 디스패치가 권지용의 특혜 입원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국군 양주병원 대령실에 있다. 지난 19일 입원,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사병의 경우 468인실에서 지낸다. 병실이 부족해서일까?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빈 침대가 꽤 있었다. 권지용은 일병이 아닌 스타였다. 실제로 그의 병원 생활은 별급이었다. 대령실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TV가 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채널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다. 반대로 6인실의 경우 에어컨도, 냉장고도, 화장실도 없다. 환자 면회 또한 차별적이다. 일반 병실 면회는 11시부터 5시까지. 반면 권지용은 모르겠다. 한 병사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을 5시 이후에도 봤다고 전했다. 권지용은 지난 2월 27일 만 30살에 입대했다.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마지노선을 채웠다. 4월 5일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소속 보병이다. 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병원을 찾았다. 5월에는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았다. 민간 병원에서 수술도 했다. 이때 9박 10일 병가를 얻었다. 6월에도 발목 통증을 호소했다. 관절 불안정 등을 이유로 다시 병가를 냈다. 이번에도 9박 10일짜리. 이어 지난 19일 국군 양주병원 대령실에 입원했다. 육군 양주병원 측은 대령실 입원 및 사용 기준에 대한 질문에 3일 전에 취재 협조 공문을 보내야 논의 후 답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분명
지드래곤은 스타다. 무대 위의 별이다. 다만 권지용은 일병이다. 무대 밖에 군인이다. 병력은 권지용의 의무다. 지디와 상관없다.